중국으로 간 판다 푸바오, 한국이 그리워서일까요? 한국말에 반응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서 화제입니다. 푸바오 아리 중인 국내 팬들을 위해서 올 가을 극장가인 푸바오 영화까지 개봉될 예정입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중국 쓰촨성 판다 기지에서 일반 관람객들에 공개된 푸바오. 나왔어, 어떡해. 한국어가 들리자 마치 알아들은 양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이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푸바오가 한국어 음성을 듣고 눈을 깜빡였다, 목소리에서 한국인 이모의 사랑이 느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푸바오는 2020년 7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로 훈련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이른바 모국어에 반응한 듯한 모습을 보인 판다는 푸바오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6월 일본에서 태어나 지난해 2월 중국에 반환된 판다 샹샹. 일본어로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자 대나무 입지를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깜봤다나, 짱짱. 지난 4월 중국으로 반환된 푸바오는 약 70일의 적응 기간을 거쳐 이달 12일부터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됐습니다. 한국에선 푸바오 사랑이 계속 이어지며 중국 판다 기지를 가는 여행 상품 예약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는 올해 가을 푸바오와 강철원 사육사 간 우정을 다룬 영화 안녕 할부지를 개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